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화재 현장까지 왔네요. 다들 돌아나가네. 저 건물에 불이 나서 그런가 봐. 근데 왜 불이 났을까? 그러게. 저기 로키다. 한번 가볼래? 그래. 안녕하세요. 타요랑 로키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에 불이 났었는데 다행히 긴급 출동한 소방차들이 금방 껐어. 로키, 이쪽으로 좀 와줘. 알았어. 얘들아, 그럼 난 가볼게. 네. 로키야, 우리도 그만 가자. 타요, 저기. 또 새까매졌네.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나 세상에, 귀여운 꼬마 버스들이네. 이름이 뭐니? 전 로키고요. 얜 타요라고 해요. 반갑다, 타요, 로키. 난 프랭크야. 난 앨리스. 근데 우린 왜 불렀니? 그게 두 분이 너무 멋있어서요. 그러니? 근데 이렇게 새까만 모습을 보여줘서 좀 부끄럽네. 일단은 소방서 세차장으로 가서 씻자. 소방서 세차장? 소방서는 좀 먼데 가까운 곳은 없을까? 그럼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너희랑? 버스 차고 뒤에도 세차장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시설도 최신식이고요. 고맙지만 괜찮아 얘들아. 괜히 너희가 불편할... 한번 가볼까? 타요랑 로키가 권하는데 한번 가보자. 정말 가도 되지? 그럼요. 프랭크.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 야호! 신난다! 하지만 세차만 하고 바로 가야 돼. 남의 집에 오래 있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또... 얘들아! 나도 같이 가! 너무 멋졌어! 정말? 사이렌 소리가 나자마자! 이렇게 차들이 순식간에 비키더라니까! 우와, 멋지다! 다 씻었니? 덕분에 깨끗하게 씻었어. 고마워, 하나야. 고맙긴 뭘. 언제든 더러워지면 찾아와. 그럼 우린 이제 가볼게. 벌써요? 몸도 깨끗이 씻었고 이제 돌아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와요, 네? 그래요, 저희랑 좀 더 놀아요. 하지만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실 오늘은 우리 둘 다 일이 없긴 해. 정말요? 앨리스, 하지만
하나야, 그래도 될까? 그럼! 오랜만에 왔는데 더 있다가. 미안해요! 어서 가!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난 하던 일이나 계속 해볼까? 그때 내가 불길을 향해서 물을 쏘았지. 푸!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병원까지 싣고 갔어. 대단해요! 프랭크, 이제 우리 술래잡기예요. 술래잡기? 글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숙녀에게 술래잡기는 좀. 게다가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위험하잖아. 하지만 저희는 자주 하는 거려. 네,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앞으로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네. 저기 프랭크. 어? 그럼 저랑 같이 차고지 구경해요. 차고지 구경? 그걸 하면 좋지. 절 따라오세요. 그래. 앨리스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 그럴까? 그럼 절 따라오세요. 얼른요. 알았어, 알았어. 술래잡기 하고 싶은데. 여기가 제가 매일 연습하는 실습장이에요. 우와, 정말 멋진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프랭크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 내가? 네, 정말 재밌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우와, 여기는 뭐하는 곳이야? 마치 극장 같아.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곳이에요. 쉬는 시간에는 TV를 보기도 하고요. 우와, 너희 정말 좋겠다. 화면도 엄청 크네. 채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름은 파이오. 오늘 오후 시내에서. 자, 이제부터 조이의 앨리스랑 같이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아, 심심해. 프랭크랑 앨리스가 오면 무지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나저나 차고지 구경 간 애들은 왜 안 오지? 글쎄. 치아. 얍. 호. 차. 아. 치아. 우와. 진짜 잘하네요. 교통 규칙대로만 하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물어차. 근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직 몇 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왜 그러니? 아, 아니요. 그게. 요호. 아휴, 나도 연습하고 싶은데. 저기 프랭크, 그럼 전 잠깐 나가볼게요. 그래.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 지루해진 가니가 결국 실습장을 떠나네요. 앨리스,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이제 다른 거 보고 싶은데. 그래, 이거 다 보고 나서. 그럼 끝날 텐데.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정말 멋지다! 진짜 재밌다, 이거!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랑도 앨리스 때문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못 봐서 속이 상했어요. 이제 뭐하지? 그러게, 하나 누나도 바쁜 것 같고. 가니하고 라니잖아?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프랭크랑 앨리스는? 프랭크가 실습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왔어. 나도 앨리스 때문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봐서 먼저 왔어. 프랭크랑 앨리스가 오면 재밌게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맞아. 하나도 재미없어. 자, 여기를 이렇게. 다 고쳤다. 그럼 어디 잘 작동하는지 한번 켜볼까? 이게 무슨 소리지? 정비소 쪽에서 난 것 같은데. 어서 가보자. 아,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서기가 어디 있지? 정비소에 불이 났나봐. 하나 누나는 아직 정비소 안에 있는 것 같아. 하나 누나! 하나 누나!
헤엄치다가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안 보여. 어떻게 하지?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어. 큰일 났네. 어떡해. 정말 어떡해. 모두 뒤로 물러서. 최야. 브레이크 앨리스. 최야. 이제 내게 맡겨. 간다. 됐어. 이제 안심해. 어? 좋았어. 그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최고예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프랭크 정말 고마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병원에? 걱정 마. 나 이렇게 멀쩡하다고. 연기를 많이 마셨으니까 당장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 환자를 보살피는 건 내 의무니까. 알았어. 역시 앨리스. 멋있었어요. 뭘? 얘들아, 다녀올게. 그럼 난 하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게. 너희들 하나가 돌아올 때까지 조심해서 있어야 돼. 그래. 어서 출발하자, 프랭크. 아 참, 오늘 너무 재밌었어, 얘들아. 우리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했지?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또 놀러 와도 될까? 그럼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꼭 다시 와야 돼요. 저도 기다릴게요, 프랭크. 앨리스, 다음에도 팀이 같이 와요. 그럼 갈게. 얘들아 또 봐. 안녕히 가세요. 소방차 프랭크와 구급차 앨리스는 위험할 때 우리들을 도와주는 믿음직한 친구랍니다.